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한미 첨단 산업 기술 협력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상연입니다.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최 측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한미 첨단 산업 기술 협력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본 포럼은 혁신을 위한 더 견고하고 전략적이며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방형 혁신, 디지털 전환, 공급망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혁신 기술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 참석자 간 기술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흥미로운 교훈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호명되신 분은 모두 일어서서 참가하신 분들께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 참석자분들은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그레이브 미국 상무부 부장관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석우 LG 노바 센터장 겸 부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막 루드스트롬 버듀대학교 특별 총장 어드바이저님 환영합니다. 반도체 담당 치프 오피서입니다. 테리 알라비 국제 프로그램 존 호킨스 대학교 부총장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앨리슨 월커스 버듀대학교 부총장님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종 환영합니다. 학원입니다. 이영호 한국화학연구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드립니다. 류석현 기계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Thank you. 네, 다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the vast expanse of the universe, perhaps the only planet teeming with life. Open innovation. Digital transformation. Supply chain crisis. How will humanity tackle these challenges? Global cooperation in advanced industries is no longer a choice, but a necessity. Acceleration of Korea-U.S.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Republic of Korea-U.S. Summit 2022. Establishing the first practical platform for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Korea-U.S.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022. In U.S. Republic of Korea Summit 2023, a mutual investment in advanced technology sectors was promised. Supply chain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Korea-U.S. Advanced Industry and Clean Energy Partnership. 23 MOUs signed. 디스커션 온 어드밴스드 인더스트리 앤 테크놀로지 코오퍼레이션 앤 퍼스널 익스체인지 2023 코리아 US 어드밴스드 인더스트리 테크놀로지 코오퍼레이션 포럼 앤 어그리먼트 투 홀드 더 세컨드 코리아 US 서플라이 체인 앤 인더스트리 다이얼로그 인 2024 에스태블리시먼트 오브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코오퍼레이션 센터스 포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Bilateral cooperation to foster the foundation of a global industrial powerhouse centered on advanced industries. Korea-U.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024.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기까지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첨단 산업 분야 기술 협력의 발자취와 또 그 기틀이 더욱 견고히 다져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민병주 원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귀빈 여러분. 제1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미국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제3회 포럼을 다시 미국에서 개최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미국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위해 환영사를 해 주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님,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LG전자 이석우 부사장님, 퍼듀 대학교의 마크 룬드스트롬 부총장님, 정책 세션에서 발표를 해 주실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 NIST의 JM 모로우 수석 고문님, 그리고 퍼듀 대학교의 엘리사 윌콕 부총장님, 그리고 헤디 알라비 존스 호킨스 국제협력 프로그램 부학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ITCC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지정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고견을 전해주실 한미 양국의 첨단 산업 혁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양국의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경제 산업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동맹으로 오랜 세월 발전해 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고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초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키앗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피크 전략, Productivity, Integrated Support, Cooperation 및 Keep Stability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술 혁신,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은 혁신을 위한 더욱 강건하고 전략적이며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좀 더 유연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협력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협력 전략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둘의 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병주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탄력 있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지금 현재 양국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리더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덕근 장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제3회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님, 또 한미 양국의 산업기술 전문가와 여러 석학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님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포럼에도 참여해 주셔서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첨단 기술로 인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리스크도 갈수록
점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결국 우방국 간의 강력한 연대 아래 각국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지혜를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첨단 산업 협력의 장인 이번 포럼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미 첨단 산업 기술 협력이야말로 앞으로 양국 간의 첨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간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많은 미국 연구자들이 효율적인 상용화를 위해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에 높은 관심과 활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한국 기업들 역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양국은 글로벌 첨단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가 보유한 장단점을 잘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쟁력을 결합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3회째를 맞이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우선 글로벌 기술 협력의 본격 확대를 위해 한국 국내 R&D를 해외에 전면 개방하는 한편 국제 공동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기술 협력 창구로서 퍼듀, 존스 홉킨스, 예일, 조지아텍 등 최우수 대학의 한미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신설하여 양국 간 기술 협력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센터 등을 통해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을 함으로써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본 포럼은 청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 간의 교류 관계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국 간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 나가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야말로 협력의 중심에 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협력적인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협력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류해 주시고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인사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첨단 산업 기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산업부의 혁신적인 역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돈 그레이브 상무부 장관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회장님, 우정 그리고 파트너십, 리더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 다시 한번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 미국의 재계 리더, 정부 관계자, 학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표들을 모시고 양국 간 믿을 수 없는 만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협력, 산업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관계를 논의하는 포럼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포럼 개최 이후에 한미 R&D 협력 3대 과제가 진행되었다는 기쁜 소식 들었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결정, 로봇 공학, 첨단 제조 등 직접적으로 3대 과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많은 과제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저는 미국 사이버 보안 경제 사절단을 이끌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제가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나서 한국을 갔는데 미국의 민간 부분 재계 리더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작년에 개최되었던 한미 첨단 산업 기술 협력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미국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 또 가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또 생산적인 결과가 나온 직후에 제가 아시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때 개최됐던 포럼에 참석해서 정말 해외 일정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미국 상무부팀이 한국의 산업부와 더불어서 수백 개의 혁신적 한국 기업들과 수십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라이몬 장관님과 제가 그리고 또 키아토와 수백 개의 혁신적 한국 기업들 미국 경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전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제조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올해 들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수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22년 만에 드디어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BTS가 드디어 큰 복무를 마쳤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더욱 큰 뭔가 활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라이몬드 장관님이 산업부 안 장관님과 아사히 또 일본 장관과 함께 사상 최초의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 개최했습니다. 3국 산업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산업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진아 러먼드 장관은 오늘 오후에 관련 산업협회, 대학, 정부기관, 기업 등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미 반도체 포럼 참석 이후에 안덕근 장관님과 함께 한미 공급망 및 산업대화인 SCCD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키고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 관계가 더더욱 깊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또 이것만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SCCD 장관회의는 1년간 생산적인 활동을 해온 결과물입니다. 여러 실무 그룹이 계속 개최가 되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실무 그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모였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미국 상무부와 한국의 산업부는 100개 이상의 한미 양국 기업이 서로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는 적층 제조 쇼케이스를 개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와 한국 산업부는 가장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품목 통제에 관한 회의를 꾸준히 개최해왔고 또 가장 최근 회의도 열렸습니다. 바로 이달 초였습니다. 또 지난달 헬스케어 워킹그룹은 원격 의료 가상 쇼케이스를 개최했고 72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생명공학 혁신기구 BIO 컨벤션이 이달 초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는데 한미 바이오 산업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고 양국 간 바이오 제약 혁신 또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다룬 회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백악관이 양국 간 차세대 한미 핵심 신흥 기술 대화인 CET를 출범시켰습니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킨 것입니다. 특히 이 CET 핵심 신흥 기술 대화는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핵심 신흥 기술의 예는 양자 정보 과학, 생명 공학, 인공지능으로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분명히 토대가 되어서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장하는 방식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이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신흥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동맹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치를 취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육성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경제적 강압 맞서야 됩니다. 악의적인 행위자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민감한 상품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분야와 손을 잡고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과 파트너들에게 가장 시급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더 나은 인프라 대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협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번영을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입니다. IPEF 인도 인태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는 인태 지역의 경제 참여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 6월 달 IPEF 파트너들은 죄송합니다. IPEF 장관급 대면 회의가 제4차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제1회 IPEF 청정경제투자자포럼도 참가했었는데요. 개최가 되었는데요. 안덕근 장관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리더십 역할 안 장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PEF에 대한 지지 한국의 지지 감사드립니다. 양국 관계 강점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민간 부분,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좀 더 광범위한 진전 사례 있습니다. 좀 더 저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양국 간의 관계는 선의 이상의 함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 관계가 보다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투자, R&D, 무역 그 이상 양국 민간 부분 그리고 시민이 더욱 긴밀해질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혁신이 상용화되어야 되고 첨단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야 됩니다. 또 라이몬드 장관님 미국 상무부 장관님 또 한국 산업부 안 장관님과 함께 또 한미 민간 부분과 협심을 하여서 한미 통상 파트너십을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만들고 또 한미 관계는 양국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무부의 해외 상무 서비스 팀은 이 노력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민간 기업 여러분들 시장 진출과 관련돼서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해외 상무 서비스 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내년에 개최될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 지속적인 성공 기원하고 또 미국 대학들이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인 GITCC 허브로 지정되어 기술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톰 그레이브스 부장관님 따뜻한 축사와 흔들림 없는 지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해서 더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무대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해 포럼에서는 우리가
첨단 산업의 미래, AI 혁신이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미래를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와 공동의 R&D 프로젝트를 한국과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의 양자 간의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미국의 혁신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VIP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직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다음 순서로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카메라가 자리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메인 카메라이십니다. 큰 웃음, 하나, 둘, 셋,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이며 파트너십,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협력 감사드립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든 분들과 같이 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한미 간의 전략적이고 강건하며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한미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GITCC 지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는 한국의 산학연구와 미국의 글로벌 연구기관 간의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협력 채널입니다. 본 센터를 통해 한국 기업과 해당 기관 간의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매치메이킹, 공동연구와 기획, 인력 교류 등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센터가 앞으로 양국 간의 양자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미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지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되는 기관의 대표자분은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엘리사 윌콕스 퍼드 대학교 부총장님, 존스 홉킨스 하디 알라디 부학장님, 예일대학교 김재홍 교수님, 조지아 테크
임성규 교수님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GITC 지정의 의미로 각 기관의 센터 명이 포함된 현판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ITC는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영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미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지정 현판은 안덕근 장관님이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안 장관님과 민병주 원장님은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현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판은 콜드대학교의 알리사 윌콕스 부총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장관님께서 센터명이 새겨진 현판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윌콕스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같이 기념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스 홉킨스 대학의 헤디 알라디 부학장님께 현판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바이오테크놀로지 협력센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협력과 지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일대학교 김재홍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센터명이 새겨진 현판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예일대학교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서 영원히 남은 소중한 추억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임성규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테크 반도체 기술센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기아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의 기관 모두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장관님과 민병주 원장님 그리고 모든 수여 기관이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Shall we have another?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Ye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또 민병주 원장님 두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 세션 그리고 협력 세션은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책 세션 동안에 한국 그리고 미국의 산업기술 전략 그리고 미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또 협력 세션 동안에는 연사분들께서 지식을 함께 또 통찰력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한미 R&D 분야의 협력 현황과 주요 이벤트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 통역이 오늘 포럼 동안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채널 1번이 영어, 2번이 한국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첫 번째 연습은 소개해 드립니다. 이석우 박사님, LG전자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장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산업기술 혁신과 한미협력에 대해서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석우 센터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원장님과 안덕근 장관님, 돈 그레이브 부장관님 감사드립니다. 아, 이 자리에 계시는군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 LG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LG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오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LG전자가 미북 혁신센터를 통해서 한국 기업과 또 대기업과 또 미국의 기업들 간의 협력도 모든 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노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LG전자 북미혁신센터로서 미국의 산타클라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펠로우로 일을 했고 상무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LG전자에 3, 4년 전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제가 지금 LG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LG 노바는 어떤 일을 하는 혁신센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LG를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LG전자 직원이니까요. 그런데 LG 노바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오픈 혁신,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혁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수십 개의 투자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수의 파트너들을 미국 정부, 주정부, 그리고 많은 미국 기관들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라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팀원들로 구성된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공공민간 부분들과 전문 역량과 유대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파트너, 파트너사들과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과 미션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LG가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노바는 항상 한 단계 산업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앞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LG전자의 미션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5년, 10년을 더 앞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침판이 될 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수의 스타트업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스타트업과 일하는 이유입니다. 스타트업은 전체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투자가도 있고 고객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 파트너사들 또 비영리기관, 정부, 대학, 연구기관 다양한 파트너들이 힘을 모아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업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전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LG 노바가 그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웃사이드 인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혁신, 특히 기업에 있어서 제가 30여 년 동안 혁신을 지켜보았는데 대부분의 혁신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내부의 R&D팀에 뛰어난 스마트한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뭔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명의 천재가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가 다시 도래하진 않을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LG 노바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LG가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한 사람들이 LG에 많긴 하지만 LG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LG전자 밖에 더 많은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접근 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뛰어난 인재들을 어떻게 LG로 데려와서 LG의 자체적인 역량과 혼합시키고 블렌딩을 할 것인가, 저희는 그러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산업 부분에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인지, 일부 섹터들에서는 하나의 천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업이 필요한 다른 섹터들도 있습니다. 개방성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는 여러 개의 섹터들을 선정해서 협력이 중요한 섹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특히 미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헬스케어 부분을 저희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테크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기술 분야로서 차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AI는 아시다시피 아주 큰 주제, 대세라고 할 수가 있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LG 노바는 투자가 생태계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 시장을 보면서 이 여러 개의 전문 역량이 만나는 접점을 파악하고 발굴하게 됩니다. 헬스케어, 클린테크, 스마트 라이프, 오픈 이노베이션,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요? 이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용광로에 넣은 다음에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뭔가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G는 두 번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접근 방식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LG전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하면서 최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들을 반영을 해서 LG의 역량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를 모색해서 우리 모두가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서 POC도 하고 LG가 펀딩을 제공을 하면서 그 MVP, POC를 구축한 다음에 하나의 별도의 비즈니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별도의 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인트 기업, 합작 기업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한 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파트너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파트너십을 원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투자가들과 협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LG가 투자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를 LG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가들, 벤처 캐피털사, 자산관리사, 정부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LG와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협업을 하고 같이 돈, 자금을 풀링을 해서 가장 엑사이팅하면서 유망한 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 파트너십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투자가와 같이 또 파트너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파트너사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는 그중에서도 기존 시장에서 비즈니스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도 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 주와 대대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저희의 CEO시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주 지사님 그리고 상원의원님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같이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LG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겠죠. 이게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혁신을 위한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를 통해서 LG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생태계를 웨스트 버지니아에 구축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엔진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팔레치아 산맥 지역에서도 여러 주와 같이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슬라이드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LG는 많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협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위한 연대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산업, 업계, 또 연구기관, 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난제, 어려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모든 예 관계자들이 독자적인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일부분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션 네트워크 그리고 투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4천여 개의 스타트업과 협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을 놓기도 힘들 만큼 4천 개의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북미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30%는 유럽에 있고요. 20%는 다른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토론을 하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세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비즈니스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한 70%가 미국에 있고 30%가 유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저희가 LG와 같이 일을 하면서 세계 가장 심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혈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만성질환들, 뭐 심장 문제들이 있고요. 클린텍 쪽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갈 것이며 또 전기차 충전을 통해 일을 어떻게 최적화시켜 나갈 것인가. AI도 매우 중요하죠. AI도 훌륭한 개념이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부가가치 없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가는 과대 광고된 메시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광고를 해드리면요. 연간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팔레스라고 하나요?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에서 모든 파트너사들을 모시고 전 세계의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 홍보해 드렸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신다면 저는 협업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업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이슈는 말로만 협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뭔가 되겠지 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요. 그렇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다시 해나가야지 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혁신과 LG 노바가 국제적인 협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퍼듀 대학교의 마크 룬드스트롬 부총장님을 모시고 미국 반도체 산업 혁신 속도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thank you all.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께 기조 연설을 하게 돼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반도체 기술은 한미 양국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미 양국 모두 다 야심찬 목표가 반도체 기술 분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요, 협업을 하지 않는다면, 긴밀한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의 일원으로서 퍼듀대학교가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한국 기업이 공장을 또 R&D 랩을 저희 퍼듀대학 캠퍼스 근처에 세운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미 협력 관계가 실시간으로 증진하고 있다는 산 증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밖에서 했던 50년 전 첫 번째 일 바로 지금과 같이 이런 기술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향후 50년 반도체 기술 어떻게 정말 익사이팅하고 영향력 있고 또 지난 50년 그 이상으로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은요 정말 모든 분야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곳에 칩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죠. 국가, 경제, 안보, 성장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 또 에너지가 됐던 기후, 또 모빌리티, 농업, 뭐가 됐던지 간에
디지털, 경제, 데이터 모든 부분에서 반도체 칩은 중요합니다. 또한 매출로 봤었을 때요, 이제는 한 5천억 정도 이상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기술이 없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매거진 잡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죠. 지금부터 50년 뒤 세상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서베이 결과가 나오더군요. 집에 가정용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런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50년 전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막 부상하고 난 직후 모습이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로 구동되는 1954년 첫 번째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별거 아니었죠. 그러다가 여기에는 인터그레이티드 칩이요. 그리고 나서부터 5년 뒤에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가정용 컴퓨터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처럼 이렇게 호주머니 안에 컴퓨터 같은 것을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 모습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칩입니다. 모든 기술이 발전하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전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게 트랜지스터죠. 그리고 첫 번째 마이크로칩은요.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서 트랜지스터가 2개,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4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둔화가 됐죠. 2년 정도. 그래서 칩 하나 발전될 때마다 한 두 개 정도 트랜지스터가 발전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어 법칙이죠.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물량이 매 18에서 24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인데요. 한번 보세요. 장기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조합이 바로 세미컨덕터 프로세서 칩과 관련된 겁니다. 5 마이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천 나노미터 기술이라고 일컫죠.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기술은요 5 나노미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1000배 더 작아졌습니다. 트랜지스터는요 100만 배 더 달라졌죠. 이제는 만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를 칩 하나에다 집어넣고요. 5 나노 같은 거는 1000억 개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급진전이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점점 더 작게 만들어 더 이상 무어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도 없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없습니다. 경쟁사가 또 다른 것을 만들면 뭐 또 다른 기술이 나올까요? 끊임없이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점 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다가 발전 속도가 약간 둔화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혁신은 어떻게 될까? 제 과거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HP를 당시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래서 HP를 다닐 때요. 엔지니어들에게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아무도 데스크탑을 사용한 사람들이 없었죠. PC 이전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프로세서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용했던 기계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퍼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건데요. 그 당시 그 기계가 2만 5천 달러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이 있었냐.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칩을 동일한 건물에서 제조하고 있었고 HP 또 다른 부서는요. 측정하는 측정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좀 아주 신속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칩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한 100마일 정도 좀 아래로 내려와 또 다른 시설이 있었고요. 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요. 나름대로 칩을 나름대로 자체적인 프로덕트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작아지면서 발전 있으면서 점점 더 물가가 비싸지고 기술은 더 발전했죠. 그러면 지금 한번 상응하는 기계를 보시겠습니까? 패터닝을 실리콘 웨이퍼에다 하는 첨단 기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SML Extreme NAEUV Lithography인데요. 지금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기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융복합화가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껏해야 전 세계 3개뿐이 없습니다. 첨단 디지털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뿐이 없습니다. 어떤 함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혁신의 속도, 혁신의 규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요. 첨예화된 반도체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슬라이드 한 장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요. 보시면은요, 왼쪽 먼저 팹리스 디자인이죠. 칩을 디자인, 제조 시설 없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위탁 생산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디자인도 합니다. 여기 회사 이름들 아시겠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여기 속합니다. 팹리스 디자인이죠. 아주 수익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조 시설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칩을 AI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운데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요, 바로 공급업체들이죠. 역량을 갖고 있고요. 이런 제조 시설, 팹리스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에게 공급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또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파운드리 기업들이죠. 이 파운드리 기업들은요, 디자인 칩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PSMC 대만에 있는 기업이죠. 그 기타 글로벌 파운드리, 뭐 인텔도 하고 있고요. 또 TSMC 대만 기업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요. 툴이나 혹은 자재나 또 기타 파운드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파운드리는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직접 공급망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은 뭐 100개 혹은 수천 개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을 제공을 해주거나 부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우측 바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외주를 하고 있는 OSA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플라이 체인에 역시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상당히 집중화가 되어 있죠. 한 10개 정도 기업이 전 세계 생산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는 생태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요, GDP에 대해서 봤었을 때 제조업 기여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제조업 인력의 4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생태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반도체 산업만 한번 보겠습니까?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전망을 했지만요, 점점 더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어스 법칙은 점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컴퓨팅의 역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까요?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는 컴퓨팅 성능은요, 정말 매년 2배 이상, 2배로 증가하고 있는 무어의 법칙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연산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1초당 1페타플롭 로그 스케일로 계산하는데 소요된 그런 만큼의 일수가 필요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안 했는데요.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네요. 어떻게 하죠? 아, 어떡하죠? 여기 원래 그 동영상에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예, 보이지가 않네요. 여하튼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컴퓨팅 능력이요, 매년 만만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수익이 높게 만드는 거죠. 폭증하고 있고 AI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어떻게 뒤쫓아갈까 급급한 것이죠. 모든 게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현재 칩 생산의 가장 선두 기업입니다. 가장 강력한 AI 칩은 바로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지속될 듯 생각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고대역포 메모리 반도체 AI 필요한 건데요, 가장 그 잘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엔비디아가 만든 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고성능 메모리, 3D 스택의 메모리 기술을 기반으로서 고속 컴퓨터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죠. 반도체 성능 향상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패키징 방식인데요. 이렇게 다이블록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칩셋으로 만드는 모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K 하닉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반도체 첨단 패키징인데 16층의 메모리 칩이 각각의 있습니다. 프로세서 칩 옆에 누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두 개 이상의 독립 코어를 단일 직접 회로로 만들어진 통합이고 이걸 첨단 패키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컴퓨팅을 아주 가깝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AI 칼큘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요, 이제 또 다른 디지털 대혁신의 물결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4차 물결이 있었죠. 제1차 산업혁명. 1960년대 첫 번째 칩이 있었습니다. 롱 트랜지스터가 있었고요. 점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다양하게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고 그래서 20년, 30년마다 대대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갑니다. 레이어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요한 혁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레이어가 이제 코퍼 레이어로 대체가 되었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코퍼로 구리로 대체가 된다는 것, 서킷 라인 자체가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그런데 이제 코퍼로 구리로 대체가 되었더니 성능이 대폭 늘어났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물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소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펀더멘탈하게 아직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3차원적인 트랜지스터가 나왔죠. 이걸 핀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물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3차 물결이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컴퓨팅 카파가 더 많이 필요하죠. 왜냐? AI를 돌리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솔루션이 뭐죠? 솔루션은요. 바로 어드밴스 패키징입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칩을요. 하나의 패키징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말 칩 그 자체처럼 소피스티케이트한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인티메이트하게 컨택트가 돼서 성능이 거의 하나의 아주 거대한 칩처럼 작동을 하는 것이죠. 즉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 3DB 스택형 메모리 기술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시스템이 패키징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무엇의 법칙의 트랜지스터가 칩 하나당 늘어나던 것이 이제는 더 빨리 들어가서 수직선이 아니라 트랜지스터 퍼 패키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퍼 칩이 아니라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드밴스 패키징인데요. 미국 칩과 과학법 도대체 뭐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칩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R&D를 하는 거죠. 대학교에서의 하는 연구가 아니라 트랜슬레이셔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처음 프루프 오브 컨셉트에서 직접 랩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랩에서 생산으로 가는 것이죠. 랩에서 직접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390억 달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R&D 110억 달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연구개발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촉매하고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갭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시설을 갖고 있는 대학교의 연구시설과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 간에 있을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아무리 대학교에서 R&D가 발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따라가기는 좀 부족하죠. 또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칩의 디자인은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주 첨예화된 칩을 만들려면 정말 수천 명의 엔지니어 정도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루프 오브 컨셉트 단계에서 생산 프로덕션까지 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학교 내에서 이제는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혁신을 더 가속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펩에서 랩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첨전화된, 첨예화된 가장 비싼 기술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기회를 통해서 창의성을 갖고 반도체 기술을 접목시켜서 여러 부분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스타트업들에게, 대학들에게 제공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이 도전 과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경제적이고 가속화된 기술 혁신을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게 뭘까요? 바로 피지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툴들을 진정으로 예측 가능하게 많은 기술 개발 자체를 더 빨리 더 저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virtual, 온라인으로, 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한 것들이 실제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스마트하고 또 적절한 가격의 제조시설입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다양한 작은 중소기업, 중소형 시장들이요. 이제 좀 더 스마트하고 경제적인 제조 솔루션을 갖겠죠. 반도체법 자체는요. 바로 R&D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최첨단 차별화된 전자제품을 랩에서 팹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연구실에서 이제는 직접 공장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 있어서 있는 실험실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뭐냐? 직접 이런 연구가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이걸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에먼스 테르만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손 드세요. 프레드릭 에먼스 테르만 아세요? 이분은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셨는데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1960년도에 일렉트로닉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1960년도였어요. 이때는요. 바로 칩이 첫 번째 칩이 데모를 보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이제 막 영향력을 시장에서 발휘할 때 1년 뒤였습니다. 그래서 소니에서 6개의 칩이 만들어져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져서 드디어 패켓 라디오가 만들어졌는데요. 전자산업이 이제는 드디어 막 성장을 할 시대였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일렉트로닉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전자시대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었다. 1940년대 반도체 기술은 어땠느냐? 오로지 전쟁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뭐 레이더 시스템을 감지하기 위해 칩이 활용을 됐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급증을 했죠. 전쟁 동안에. 그래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트랜지스터가 1947년에 칩에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테르만 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죠. 20년 전에 시작된 새로운 전자제품이 가져온 결과로서 이제는 기존의 전자제품이 없는 폭발적 특성을 갖고 있고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폭발적 특성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업계가 갖고 있지 않은 폭발적 특성,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한 일들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폭발적인 성장하는 부분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반도체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답할 겁니다. 여전히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지만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AI다 폭발적인 성장은 AI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AI를 파워 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반도체 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반도체 칩을 좀 더 혁신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사람들을 좀 더 엑사이팅하게 만들어서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프레드릭 에머스 테르만은요 새로운 전자 제품이라고 말을 했던 게 60년 이미 된 겁니다. 반도체 칩이 벌써 60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우리의 도전 과제는요 더 큽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AI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는 정말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혁신의 속도를 더 가속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기술을 폭발적 특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50년, 60년 전보다 더 빨리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할 때보다도 더 발전시켜서 똑똑하고 스마트한 많은 인재들을 유입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을 피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Professor. 네, 룬드스트롬 부총장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혁신 산업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바로 정책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관 전략기술단장님께서 한국의 산업기술 혁신 방향에 대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해서 한국의 산업기술혁신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국이 협력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모두 핵심 신흥 기술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을 관리하면서 국가 안보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핵심 신흥 기술 CET에 대해서 모로우 수석 고문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1가지 핵심 투자 영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기술과 관련된 투자 영역인데요. 이러한 유사점을 근거로 해서 양국은 글로벌 협력의 출발점을 모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부분은 양 국가 간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양국의 최첨단 산업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해밀튼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ITIF 정보기술혁신재단이라고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 싱크탱크인데요. 이 지수는 작년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10가지 핵심 첨단 산업에서의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이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를 보면 미국이 성과가 부족한 분야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또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한국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국 첨단 산업의 상호 보완성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양국이 협력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이 협력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의 토론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열린 관련 회의에서 양국 간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청정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분의 공동 R&D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국 간의 컨센서스는 이미 심화되어서 공공 민간 부분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 유사성, 상호 보완성, 컨센서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국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산업부는 정책에 있어서 산업 에너지 R&D 분야에 있어서 큰 정책적인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산업부는 하이 리스크 신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리스크가 따르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시장의 결과물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R&D 프로세스도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급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의 핵심 자원을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R&D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 산업부는 핵심 신흥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한 초격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신예산의 70%를
11개 핵심 역량 부분에 있어서 45개 프로젝트에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의 신규 예산은 차세대 산업 핵심 기술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가 될 것인데요. 이러한 투자가 더 어렵고 상용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핵심 신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R&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패러다임도 투자 중심에서 지원 시스템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산업 기술을 완전히 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과 협력을 하고 국내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괄적으로 R&D 기획에서부터 글로벌한 IP 확보 상용화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한 해외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또 연구 분야는 국내가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R&D 프로그램과 투자 계획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지정했는데요. 이 센터는 지속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고 양국 간의 유사점을 더욱 심도 있게 발굴하고 상호 보완성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컨센서스를 얻어서 연구 결과의 결과물을 혁신적인 결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장웅성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글로벌한 R&D가 혁신 산업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센터의 전유덕 센터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미기술협력 방안입니다. 네, 전유덕 센터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day,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키아트가 후원하고 있는 한미 산업기술협력 관련돼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계획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미 첨단 산업기술협력 포럼을 3년째 계속 주최하고 있는 주간 기관입니다. 먼저 설립 근거 목적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1항에 따라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설립 근거 및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술 상용화, 사업화, 산업기술 국제 협력, 지역 및 기업 개발,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산업기술 전략 수립 및 정책 기획 등이 관련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2024년 분야별 예산을 보면은 14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중에서 국제협력센터를 위해서 할당된 돈도 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또 타자 간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 간 보겠습니다. 14개 국가, 여기 미국도 포함하고 있고요. 타자 간, 선도적인 글로벌 타자 간 협력 플랫폼인데요. 현재 유레카 프로그램의 보드 멤버 중 하나가 저희 센터입니다. 유럽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까 소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요. 한미 협력 파트너십은 한미 정상간에 있어서 70년 동맹을 기념을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2021, 2022, 2023년 기술협력 포럼도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한 한미정상 공동성명 후 워싱턴 DC에서 2022년에 첫 번째 한미산업기술협력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산업부 장관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제2차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한미산업기술협력포럼이 있었고요. 당시에 돈 그레이브 부장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3차 한미첨단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는 그만큼 산업부와 또 키아트 또 미국 상무부가 적극 후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포럼 이후에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더불어서 3대 과제를 출범했고 그리고 GITCC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손꼽히는 기관들과 또 학계들과 더불어서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키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GITCC는 플래그십 프로그램으로서 목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 차세대 기술 첨단 기술 100대 공동 연구 개발을 향후 5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4억 9,600만 달러를 한미 협력 기술 협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고 또 그에도 12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GITCC는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미 연구기관 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GITC 역할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건데요. 보면은 상호 혜택이 되는 산업기술 연구 또 그 외에도 인력 교류, 우수 기술자 유치, 그 외에도 여러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존스 홉킨스 대, 예일대, 퍼듀대, 조지아텍 등이 함께 R&D 공동 과제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연간 5년 동안 총 145만 달러를 자금 지원 받게 될 것이고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AI, 신흥 기술, 핵심 기술 등이 포함이 됩니다. 향후 실행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월 13일까지 제안을 받고 7월에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8월에 펀딩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저희가 두 개의 새로운 GITCC를 수립하고 공동의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GITCC, 존스 홉킨스의 사례를 통해서 제약산업, 의료기기, 디지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기술 벤처와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100여 명의 IP 또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한국 기업 CJ 바이오사이언스와 넥셀과 같은 공동의 연구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스 허킨스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전문화된 모델을 다른 대학과 같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반영을 해서 5년 동안 협업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ITCC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전유덕 센터장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한미 양국 간의 어떠한 기술 협력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지 키아세의 활동을 중심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제인 모로우 수석 고문님을 모시고 미국 첨단산업 CET 정책 및 한미협력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우 수석 고문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영광이고 또 특권입니다. 여러분들께 표준에 대해서 또 기술 표준 한미 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혁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기회를 찾고 있고 협력을 도모하고 좀 더 학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핵심 신흥기술 아이디어를 교류하기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들 어떻게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될까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기관들 또 상무부 산하에 있는 제가 대표로 하고 있는 기관들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어떻게 하면 학계 또 업계 모두 다 적극적으로 표준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들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표준은요 모든 우리 삶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표준 개발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관계 구축 또 좀 더 깊은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것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또 외교를 활용해서 서로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표준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협력 분야의 리더 그리고 또 경제 협력 파트너십 분야에서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래도 혁신 잠재적인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렇다면 혁신에서 표준의 핵심 역할은 무엇일까요? 혁신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표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킹도 하고 아이디어도 교류하면서 어떻게 표준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표준이라는 것은요 연구개발을 좀 더 양질로서 안전하게 또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상호 운영성을 도모하고 시장을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출시하기 전 시간을 단축하는데 표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탠다드, 표준이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하고 있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R&D를 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NIST의 비전은요 바로 중요한 솔루션을 개발을 하면서 공평한 표준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업계, 학계, 함께 산학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도모하는 건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부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솔루션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계 시장에서 출시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기술 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준을 접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요. 기술의 토대가 되고 있는 표준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밀접하게 전 세계에는 많은 기관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 매저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국 내에서 물론이고 경쟁을 어떻게 도모하고 협력을 전 세계 간에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또 집결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게 바로 표준입니다. 측정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측정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연구개발을 좀 더 도모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스트에서 저희는 기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표준과 가이드라인, 기술, 측정 과학을 발전시켜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요, 다큐멘터리라는 입장에서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니스트의 입장에서 정부, 학계, 연구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독특한 역할을 니스트가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발견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또 직면하는 후정과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여러분과 의견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신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지 함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갖고요. 니스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 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요. 깊은 연결 관계 참여를 학계 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혁신 추진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가 참여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산학 간에 있어서 정부가 모두 다 참여해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또 스탠다드를 좀 더 조율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저희는 질문을 받을 때 질문에는 답변을 하기 노력합니다. WTO 산하에서 TBT의 문의를 저희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새 무역기구의 협정에 대한 관련된 답변을 합니다. 투명성 및 규정 준수 보장을 해주고 이해관계 참여 촉진을 하고 전문 지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엔트리 포인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무역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돼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또 직접 해드립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저희가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화 개발을 위해서요. 저희 시스템은요. 민간이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이고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니스트는 직접 표준화를 체계화하기 위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분산형 시장 주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 분야가 이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조율화된 미국 국가 표준 기구들이 함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니스트는요 국가기관은 아니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니스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표준 전략을 구현을 하고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서 중앙 집중식 표준 시스템을 마련해서 모든 기술들을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2023년 5월 미국 정부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많은 연방표준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 NSSCET 핵심 및 신흥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전략입니다. 니스는 다른 부서 및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전략 이행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원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신흥 핵심 기술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표준 전략을 구현합니다. 이 전략에는요 핵심 신흥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 미 정부가 주력해야 될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재원 투자를 하고 스탠다드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재원 조달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야가 분명히 이 슬라이드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목록이 바뀌고요. NIST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각 정부기관, 백악관 산하에 있어서 각 정부기관이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기술을 이해하고 리스트를 새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을지 다이나믹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리스트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끊임없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정부 국가 표준 전략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목표를 세워서 저희가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표준 개발을 하고 또 R&D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또 민간 부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표준 거버넌스 및 리더십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충분히 들으셨죠?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표준 개발을 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준 개발을 하고 스킬을 좀 더 도모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테크니컬한 리더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표준 개발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기술 협력
포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협력을 하고 밀접하게 일을 해서 표준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표준 개발을 할 수 있는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저희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120여 개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미국 관련돼서 받았지만 그 외에도 타 국가에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요. 미국 국제표준개발과 관련된 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주로 저희는요, 좀 더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혁신을 어떻게 생태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참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로버스트한 기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에도 혁신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으로 우리는 표준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협력해서 창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까? 스토리를 바꿔야 됩니다. 표준 개발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두두적으로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멘트와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 정부의 접근 방식은요. 지금 초안 문서이지만요. 어제 저희가 막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요. 링크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속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보고서도 보고요. 의견도 계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민간 부분의 협력을 하고요. 함께 모여서 조율화된 활동을 하고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표준화를 개발할 수가 있을지, 급속도로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스킬을 개발할 수 있을지, 혁신가들의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발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LG에서 발표를 잘해 주셨는데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서 조기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할 때 표준이 이미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민간 기업에서 오신 분들 발표도 해주셨는데요. 노력을 조율화시켜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독특한 R&D 콘소시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콘소시엄의 말로 리더십들이 표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참여를 하고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탠다드를 만드는 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분야별 특정 표준의 가치 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계속 키우고 깊이 있는 지식을 만들어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연방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가, 표준을 개발하는가 말고 우리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제적 표준 시스템 참여를 하고 또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결성 그리고 또 우리 표준화 시스템을 도모해야 됩니다.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신흥 핵심 기술의 표준이 개발될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에 대한 약속을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도 봅니다. 단순하게 기업가들 외에도 학계 그리고 중소기업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대화 너무나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술 중립적인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방법을 나갈 수 있을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또 업계의 피드백, 정부의 피드백 필요합니다. 표준 전문가들은요 가장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처져서 들어야 됩니다. 표준 투자가 가장 뒤처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표준이 개발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신기술을 할 때, ROI를 생각을 할 때 좀 더 창의적으로 표준도 동시에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할 때 반드시 표준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개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창고에 저장해주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께서 항상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표준을 개발을 해야지만 기술이 완성되고 난다면 시장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NSSCET 이행 로드맵 기본 원칙을 개발했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드맵은요, 핵심적인 레코멘데이션을 줍니다.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조치를 추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주고요. 연방 부서나 기관이 계속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일을 하고 여러분들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표준정보센터는 역동적인 미국 및 국제 표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관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접속해서 보고서도 보시고요.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인 모로우 수석 고문님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의 협력 방안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협력 세션에서 세 분이 한국 연구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미 국제 공동 R&D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먼저 한국 전자기술연구원의 이철승 수석연구원님께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과 캐티와 미국의 니스트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철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미 간의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최근 반도체 기술에서 패러다임 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D 구조를 통해서 반도체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요. 최고 집적도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SV는 새로운 실리콘 웨이버를 관통할 수 있는 기술로서 칩 간의 수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2D 패키징과 비교했을 때 TSV는 신호 전달 거리를 크게 단축시켜주고 전력 소비를 줄여줌으로써 그 전송의 스피드를 크게 향상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 개요인데요. 인터포저라는 것은 반도체 칩과 기판 간을 연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인터포저의 주요 재료인데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범위를 보면은 인터포저가 이제 크게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이 TSV에 특히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인텔도 이러한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술은 TGV인데요. Through Silicon Via라는 약자입니다. TGV는 실리콘 대신 글라스를 사용하는 기술로서 TGV 기술에 따라 글라스 인터포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적인 실리콘 대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GV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라스로 된 인터포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장점에 따라서 인텔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TGV 인터포저 개발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를 국제적인 협업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페즈 박사님의 팀과 즉 니스트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카파 도금 기술의 선도적인 글로벌 기관입니다. TGV 인터포저 개발에 핵심 개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라스 포메이션을 통해서 TGV 폴리싱을 달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의 핵심 이슈에 대한 전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개발에 각각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개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의 유봉영 교수님 팀은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의 박자영 교수님 팀이 이 부분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천대학교의 임재홍 교수님의 팀은 전기화학 공정 및 구조제어 전문가 그룹으로서 NIST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될 텐데요. CAT가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폴리싱 슬러리 기술을 NIST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진 플라텍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개요입니다. 에이스 나노캠은 CMB 슬러리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직 역량별 업무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기술을 근거로 해서 차세대 시장, 디스플레이라든지 센서, 의료 분야에 적용을 했을 때 성공적인 공동 연구 협업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윈윈 업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철승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한미 국제 공동 R&D 협력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CAT와 NIST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이신 박종법 책임님께서 인텔리전트 로보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박종법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와 CAT 간에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요. 제조 로봇 공학에 민첩한 조작 및 잡기 성능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 및 인공물 개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작업 패키지 A. 먼저 작업 패키지 A는 멀티 도프 로봇 손 기반 그립 효율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그립 모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워크 패키지 B, 로봇 힘 제어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대학교들과 함께 또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R&D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용 포스 제어, 그러니까 힘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직접 산업 적용 사업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워크 패키지, 데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 조작이나 혹은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데모가 기반이 됩니다. 최근에 AI가 첨예화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로봇 컨트롤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또 로봇의 비헤이버 같은 것들을 직접 전문가 데모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성능평가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NIST,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미국의 NIST와 더불어서 성균관 대학교 또 에딘 로보틱 함께 기술 개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에딘 같은 경우는요 국내 단체 표준 재정 지원 직접 하게 되고요. 또 여기는 지능형 로봇 표준 포럼 코러스하고 또 TTA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법 책임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로봇 분야에서 한미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양지웅 교수님께서 M3D 기반을 두고 있는 SWIR CMOS 이미지 센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신사승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양지웅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 연구팀은 한미 간의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M3D 기반의 SWIR CMOS 이미지 센서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So my research focus. 제 연구는 퀀텀 닷 연구에 대한 것인데요. 퀀텀 닷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학적인 성격을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퀀텀 닷은 아주 훌륭한 광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닷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서 아주 유망하고 디스플레이나 이미지 센서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퀀텀 닷 기반의 디스플레이 연구를 선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퀀텀 닷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파장 적외 센서 퀀텀 닷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는 최첨단 스마트폰은 6개의 이미지 센서를 갖추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미지 센서는 비저블 라이트를 SWIR로 캡처를 하는데 SWIR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단파장 적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환경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머신 리더, 라이더, 바이오 이미징, 얼굴 인식에 적합합니다. 과거의 SWIR 기술은 굉장히 고가의 기술이었습니다. 소재와 프로세스 비용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SWR 이미지 센서를 퀀텀 닷 기술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하이브리드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한 SWIR 이미지 센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디스플레이 연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3D 센서 또 이미지 하베스팅,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스트, 한양대학교, 포스텍, 유니스트, 비오아스와 같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WR 이미지 센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NIST와 ABNL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재와 디바이스에 필요한 물질적인 성격을 갖춰 나가고 있고요. 저희 실행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를 통해서 비용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SWR 이미지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 네, 정말 양자 닷 기술, 혁신적 기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협력 세션 발표자입니다.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버듀대학의 마틴 전병국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외기빈 네, 여러분, 전병국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틴 전 교수님이 교수이고요. 버듀대학교 기계공학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흥분됩니다. 그리고 GITCC
미국 내에서 협력 파트너로 지정이 돼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러면 퍼주대학교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또 새롭게 설립될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운영계획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코리아라고 읽었습니다. 산업고도화연구센터요. 퍼듀대학교 5만 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공학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겠지만 미국에서 손꼽히는 등수에 들어가는 과가 있습니다. 그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교보다도요 공학도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등수 손꼽히고 또 연구비 지출도 많이 하고 있고 혁신성 순위도 높고 또 프로그램이 높습니다. 코리아라고 일컫는 산업 발전을 위한 운영 및 연구센터 소개하겠습니다. 혁신과 발견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핵심 및 첨단 기술 역량 세 가지 분야에 주력합니다. 반도체, 스마트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배터리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배터리 모두 다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죠. 역량이 있죠. 하지만 퍼듀대학교는요.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분야에서 또 좀 더 통합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퍼듀대학교가요. 이 반도체, 스마트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3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퍼듀대학에 있는 이 3개 영역 분야 센터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 관련된 센터 더불어서 한국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센터 포 오게니제이셔널 스트럭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세큐티브 커미티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요. 글로벌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서 노력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미래 어떠한 연구를 할지 직접 설정해 주고 있고요. 과학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동을 해서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각 연구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요. 다섯 명이 위원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국계 출신입니다. 직접 상용화까지 연구, 개발, 운영, 교육, 네트워크 모두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왼쪽 하단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겠지만요. 세 가지 분야.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위원회 위원이죠. 아이디어를 같이 피력하고 한국 기업들과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지 나와 있는데요. 리스트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외에도 퍼듀대학 내에서는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고요. 또 저희 퍼듀대학은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퍼듀대학교에 많은 연구 교수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은요. 앞으로 저희 코리아 산업발전을 위한 운영 및 연구센터가 어떻게 GITCC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와 할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뭐 한국에 있는 기관들과 연례 심포지엄도 하고요. 또 키아트에 이미 R&D 제안을 했고요. 기술협력 포럼도 적극 참여를 할 것이고요. 또 코리아와 키아트와 더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이벤트 영역별 타당성 조사 워크숍 단기 코스 교류 및 네트워킹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디애나주가 직접 지원을 한다는 주지사님의 편지입니다. 주지사님께서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요. 인디애나주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퍼듀대학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리아 센터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기업들을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키아트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R&D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25개 가까운 제안서 준비 중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11가지 제안, 미래 모빌리티는 7가지 제안서, 반도체는 4가지 제안서, 기타 영역에서 4가지 제안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미 2025년 제안서 작성 위해서 논의 시작했습니다. 2024년 활동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 대학교들 방문을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키텍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마크 룬스트롬 부총장님께서도요 같이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요 저희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방문해서 협력 분야를 논의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등과 협력 분야 논의한 건 물론이고 7월 1일 퍼듀대학교에서 카이스트와 공동 워크숍 개최할 예정이고요. 9월 중, 10월 중에는 카텍과 MOU 체결 예정, 카이스트와 MOU 체결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인 GITCC 일원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게 돼 정말 영광이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한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한미 첨단산업기술협력 포럼의 오전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트워킹 오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뷔페가 준비되어 있으니 포럼이 진행된 이 자리에서 식사를 즐겨주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기술협력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시 30분부터 볼륨 레벨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GITCC와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 NCC가 함께하며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